brother in 4 years, he will be twice as old as his brother. Find present age of each. 자, 먼저 a boy is 10 years older than his brother. 10 years older than his brother. A boy가 그런 거죠. So brother의 그 뭐 나이를 x라고 하면 10 years older니까 boy의 나이는 x 플러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. 이게 이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. In 4 years, 4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둘 다 4살씩 나이를 먹겠죠.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. So, he will be twice as, he가 누구예요? 여기서 he가 a boy죠, a boy. A boy가 he will be twice as old as his brother. 동생보다 이번엔 twice as, as old as니까 두 배 더 란 뜻이 돼요. 그 사람이 동생보다 나이가 두 배가 더 많아져. 4년 후니까 x 더하기 14겠죠? 방금 여기 표현한 것처럼 x 더하기 14. 이 사람은 x 더하기 4인데 동생의 두 배가 된다 라고 말을 한 거죠. 이렇게 셋업을 먼저 하는 것이랍니다. 기억하세요. In 4 years니까 4년이 지나서라서 더하기 4를 해준 겁니다. 각각의 식에다가. 한 번 더 해볼까요? A father is 4 times as old as his son. 아빠는 아들보다 4배가 더 나이가 많아. 그럼 아들이 X이면 아빠는 4X인 거죠. 그 다음에 in 20 years, 20년 후에 the father will be twice as old as his son. 아버지의 나이는요, 아들의 두 배가 될 겁니다. 라고 말을 했어요. 20년이 지나면 20을 같이 더해야죠.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20살씩 더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아들의 나이의 몇 배? 두 배. Twice equal to his father's age 말한 거니까요. 4x plus 20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. 자, 식을, 이퀘이션을 셋업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됐나 모르겠네요.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. 자, 한 번 더. Pat is 20 years older than his son, James. 자, Pat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. 20 years older than his son, James. 그 아들 제임스보다도 20살이 많다 그랬어요. 아들이 X살이면 이 사람은 X 더하기 20이라는 얘기죠. In 2 years, 2년이 지난 후에는 Pat will be twice as old as James. How old are they now? 그랬어요. So, twice as old as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? 두 배 더 많다. X에 아, 그냥 많은 게 아닌데 2년이 지난 후에 2 years later James의 나이는 네, James의 나이는 나이의 두 배가 바로 Pat의 나이와 같다. 이렇게 해서 말을 했으니까 말을 그대로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.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translate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번역하는 거죠. 네, 그 어떤 말을 수학으로 바꾸는 중이다.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자, 마지막으로 4번도 한번 더 해보자. 맨날 똑같죠, 그죠? 그래서 한 6번, 7번 하다 보면 따라할 수 있도록 교재를 되게 잘 구성해 놨어요. 자, Diana is 20 years older than her daughter Amy. 아미인가요? 에이미. In 6 years, Diana will be twice as old as Amy. 자, 그러면은 23살이 더 많은 거죠? 그래서 여긴 X라고 하고, 여긴 X 더하기 23이라고 하고요. In 6 years, 6년 후란 뜻이에요. 6년 후, 2년 후, 20년 후란 뜻입니다. 6년이 지나면 6을 더해야 되겠죠, 이렇게? 오케이? 예, 네, 그래서 x 더하기 6을 했을 때 여기 또 있잖아요. will be twice as old as 두 배가 될 거다. 두 배 더 많게 될 거다. x 플러스 29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직접 도전해보고요.
잘안될 때는 질문을 꼭 해주세요.